안녕하십니까.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공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유석입니다.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공학과는 2007년도에 녹색 에너지 이용 확대 정책과 경북 지역의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 정책에 부응하고자 원자력 및 에너지의 국가적인 주요 시설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 월성원자력발전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및 그 시설, 그리고 원자력연구원의 양성자연구센터가 있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관련 분야 핵심 인력 양성대학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는 에너지 생산 그리고 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응용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양한 실습, 그 다음에 연구 장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산업체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력공학 관련 전공 수업과 공학에 필요한 열역학이나 유체학학, 재료역학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학을 배우는 것이 막연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였으나 이론과 실험 실습을 통해 배운 공학은 흥미를 갖고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에너지 및 원자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대학원,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 개개인이 사회 진출에 요구되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학과는 전문 교육과 함께 자격증 및 외국어 관련 취득 프로그램과 국내 공기업 및 유망기업 취업 교육, 그리고 뭐 K-MOVE 프로그램과 같은 해외 취업 프로젝트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분야의 취업과 나아가서 대학원 진학까지도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에너지 특히 원자력과 관련된 국내 기업과 연구소 등이 대부분 자리 잡고 있는 경주는 원자력 분야의 메카로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학으로서 저희가 거듭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과는 학과에서 지향하는 교육 목표에 도달해서 졸업 후에 개개인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원자력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에 오셔서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화이팅!